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옥 엘빈 건강TV 방문해 주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인생은 누가 미리 색칠해 주지 않습니다. 하얀 백지로 태어나 그 여백을 한 군데 한 군데씩 색칠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우 꼬리 가을꽃 참 아름답죠. 정말 아름다워요. 그래서 영상 한번 올립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해요. 잠시 힐링하시면서 죽을 만큼 좋아했던 사람과 모른 채 지나가게 되는 날이 오고 한때는 비밀을 공유하던 가까운 친구가 전화 한 통 하지 않을 만큼 멀어지는 날이 오고 또 한때는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던 사람과 웃으며 볼 수 있듯이 시간이 지나면 이것 또한 아무것도 아니다. 변해버린 사람은 탓하지 말고 떠나버린 사람을 붙잡지 않는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게 좋은 사이였는데도 완전히 그냥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그쵸? 지금까지가 아니라 지금부터입니다. 때때로 자신의 과거 때문에 자신 후 현재까지 미워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은 살아가면서 되돌릴 수 없는 이미 흘러간 시간을 가장 아쉬워하고 연연해하는 반면 가장 뜻깊고 가장 중요한 지금이라는 시간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과거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다시 돌아오는 법이 없는 이미 흘러간 물과도 같을 뿐더러 그것이 아무리 최악의 것이었다 해도 지금의 자신을 어쩌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집중시켜야 할 것은 지나온 시간이 얼마나 훌륭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시간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입니다. 친했던 사람하고 헤어지고 그 친했던 친구도 남이 되고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잘 어떻게 하면 잘하고 살 것인가. 지금 앞으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더욱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노력하며 살아요. 비바람 없이 사는 사람은 없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처를 받으며 자라나는 꽃과 같습니다. 비바람을 맞지 않고 자라나는 나무는 없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길에 수많은 비와 바람이 다가옵니다. 때로는 그 바람의 가지가 꺾어지듯이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아픔으로 인해 나무는 더 단단해짐을 압니다. 내가 가진 한때의 아픔으로 인생은 깊어지고 단단하게 되지요. 비와 바람은 멈추게 됩니다. 인생이 매번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비와 바람은 지나가는 한때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비와 바람을 견디고 핀 꽃이 아름답지요. 사는 게 매번 아픈 게 아니라 아름답게 피어나는 날이 있습니다. 아름답게 피어나는 날이 옵니다. 사는 게 상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아픔은 나를 더 깊고 아름다운 삶의 꽃이 되는 아름다운 삶의 꽃이 되게 하는 과정이지요.
하루를 소중히 사는 사람은 내일의 기약을 믿고 삽니다. 아름답게 꽃을 피우며 살아가게 될 그날을 위해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아파도 감사하면서 팔자련히 하고 그냥 그저 감사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꾸준 일이 자주 생기잖아요. 그게 바로 인생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 또한 감사. 이 또한 지나가리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비바람이 그치면 태양이 활짝 빛나듯이 우리도 그렇게 좋은 날들이 태양이 활짝 빛난 것처럼 옵니다. 지금 힘드십니까? 이제는 얼굴에 미소를 환하게 피우면서 웃음꽃을 피우면서 그냥 거짓말로라도 웃음 연습 해보세요.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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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행복하려고 웃고 살려고 여러분 웃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유명하신 분이 그 하신 말씀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기뻐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기쁘고 웃어서 행복하대요. 여러분, 일부러 웃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을 때만 웃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웃어서 내 뇌를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웃으면서 삽시다. 한번 배에다 힘주고 우리 그냥 호탕하게 한번 웃어요. 그리고 마쳐요.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옥이가 지금 그냥 수다를 떨고 싶어서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한번 웃고 마쳐요. 자, 배에다 힘주고 그냥 발도 굴리면서 하면 더 좋고요. 도리도리도 하면서 어깨도 쫙 펴고 자, 한번 웃어볼게요. 자, 웃음 시작! 김정옥 감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